우리 오늘 우리 내가 21일 기도, 응? 21일 기도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야. 오늘 무슨 날이에요, 원래? 입춘이잖아요. 딱또 어떻게 딱 마지막 끝나는 날이 입춘이야. 이제 끝난 거지, 아까. 사실 이걸로 해가지고 끝난 건데. 오늘 입춘 몇 시부터 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이렇게 관심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한 번씩. 그 아직 올해가 아니야. 이제 5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니, 명확히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야. 5시 27분에 이제 오는 건데. 이게 오늘 기도를 해서 이제 그 참회 기도. 참회 기도를 했는데, 이제 어제가 20일째지. 어제 촬영한 거 오늘 올렸어. 유튜브에. 왜 올렸느냐.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 2년 된 우리 김민주 선생이 하도 속 시끄럽다 해가지고 이제 겸사겸사 시작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21일 동안 이틀 결석을 했어. 이틀 결석. 그래서 이제 나는 개근을 했으니까, 응? 이틀은 더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나 없이 하려면은 동영상이라도 틀어놓고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찍은 이제 의도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다 보니까, 야, 요거 찍어서 올려놓으면, 뜻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우리가 108배를 한다거나, 그럴 때딱 틀어놓고 오면 딱이겠다. 해서 이제, 잽싸게 찍어가지고 오늘 올린 거야. 그래서, 이제 각자 기도할 때. 요거는 절 운동할 때딱 좋지. 이 참회 기도라는 거는 절 운동할 때 진짜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걸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보면 천수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그 다음에 새벽, 종성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참회진원, 옴살바 못자무지 사다야 사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기도할 때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뭐 해봐,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좋으니까 그걸 했겠지. 기도라는 거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해 안 해보신 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나머지는 다 해보셨어? 응? 그래. 기도 안 해봤어? 기도할 시간이 아깝지? 뭐잖아. 그냥 맹탕. 절이 나오고 앉아있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뭐 떡이 나와, 뭐 밥이 나와. 그렇잖아요? 기도. 오히려 그거 할 시간 있으면 뭐, 내가 뭐 아무거나도 해가지고 내한테 이득을 보지. 너는 생각이 나의 생각이었어. 옛날에. 내 생각이었다, 내 생각. 정화들, 그렇지, 정화들이. 정화가 촛불인데 진짜 기도해야 될 인간인데 정화는 그, 실제 어떤 그런 그 실제적인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시 여겨요. 비생산적인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하려고 하는 그 일간이 아니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예수님 아니야? 그렇지 않나? 기도하면 예? 두 손 모아가지고 다 와 예수님 부처님 하면 한 절 뭐 이런 거 생각나지 기도 이건 아니잖아. 뭐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죠. 거기에다가 뭐 또 뭐 무속인들이 산에서 하는 뭐 그런 기도라든지, 그러니까 기도다 하면은 뭔가 좀 나하고 좀 먼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뭔가 좀 그 신의 영역, 그러니까 뭔가 뭐 주술 뭐 이게 뭔가 홀라당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막 내가 막 또라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그러고 막 기도하면 막 교주 뭐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 그죠? 왠지 사기 당할 것 같고 기도하면 그렇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뭐 어디 정신 나간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과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런 게 기도가 아니다 이거지. 기도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가 그거야. 나를 사랑하는 행위가 기도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때까지 기도 안 한 사람은 나를 지금까지 사랑을 안 했다는 얘기야. 나를 사랑하는 거는 무조건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는 그 욕심일 수도 있는 거지. 사랑하는 거고 욕심 먹은 틀려. 자기 A에 집착하는 것도 욕심이거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나를 컨트롤하는 거지. 믿는 거지. 내가 나를 믿는 거지. 막연한 거예요. 뭐 내가 나를 어떻게 믿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야. 살면서. 뭐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해? 사람들이 딱 태어나 보니까 어릴 때는 몰랐는데 학교 다녀 보니까 공부 나 때 보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더라 이거야. 응? 나는 그때 신동 나왔다고 했었어요. 내가 어릴 때는 진짜 웅변 못하는 게 없어서 붓글씨 뭐 공부면 공부. 그 내 어릴 때니까 우리 어머님이 좀 좋아했겠냐고. 네 집 자식이냐고 하면서. 네? 우리 어머님 식신제살이야. 편인도식의 식신제살. 여러분 식신제살. 네. 그냥 초보자들은 식신제살 이런 건 모르잖아. 그죠? 여러분, 이제, 초보자 강의할 때 용어가 중요해. 용어를 잘 알아야 돼. 그게 알아야 이제 강의가 알아듣는단 말이야. 내 강의가 그래. 막 그 격국 용어라든지 이런 용어를 써버리니까 그걸 공부 안 하는 입장에서 들으려고 하니까 다른 얘기는 뭔가 알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내가, 하면서 그 초보 강의를 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강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강의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하시면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다가 또 모르면 또 질문도 하고 어떤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그런 강의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좀 어떤 기존의 틀을 깨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 시대에는 그렇다는 거야.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하는 게 그게 어떤 최선의 어떤 삶의 가장 바람직한 삶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면 그 생각을 누가 만든 거야? 사회가 만든 거겠죠. 사회가 만든 거란 말이야. 지금은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 사회가. 그럼 우리가 예전 이 사회하고 지금 북한 사회하고 같아? 틀리죠? 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태어나서 답습하고 배우고 하면서 내가 가치관이 형성이 된 거란 말이야. 그걸 고정 가치관이라고 그래.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저거 좋다 해가지고 한 것을 내가 받아들인 거란 말이야. 사람이 관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그런 거에 그닥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무관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사고 방식 패턴에서 살아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인간들이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에 어떤 만들어 놓은 그런 고정관념이 진리로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착각하는 거야. 그거를 그냥 당연시 여기는 거야.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가는 거야. 그럼 기도 다 하면 아우 저 기도는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내가 종교성이 또 이 기도가 어려운 거니까 이게 자칫 기도는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 가지고 거의 대부분 이게 그 맹신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또 좋은 게 아니거든. 가장 핵심이 뭐냐면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믿음이야 믿음. 그 하나님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허잖아 여러분 믿습니까 뭐 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강요받는단 말이야. 기도를 할 때 믿어야 됩니다. 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하는 게 기도거든. 그래도 그 진짜 기도는 믿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없으면 그 말짱 꽝이야. 그러면 그 이제 저쪽에 책상도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꽉 찰 것 같은데 여기까지 다 있어요. 바로 이게 이렇게 또 꽉 찼다가 싹 또 물갈이 된다. 7년 강의했잖아 내가 강의했으니까 그거 다 알지. 그 내 시스템은 항상 메일을 받아보니까 그 인원 관리를 누가 하느냐 우리 부처님이 해. 진짜야 그거 나 여기서 그냥 느끼는 거잖아. 내가 관리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관리해줘. 그 여기 있을 계속 오라 할 사람들은 오게 만들고 여기 못 버틴 사람은 그냥 다 해버린다니까 진짜야. 이제 알게 돼. 그러니까 봐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잖아 지금. 그죠? 믿는다는 거는 내가 종교를 해가지고 정말 그 내 스스로 뭔가 좋아져서 내가 이제 믿음을 가졌다 이거야. 그러면 이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넌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똑같은 거지. 그러면 그 본질이 뭐냐?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 그런 거 진지하게 생각 안 해봤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규칙 속에서 내가 처절하게 노력을 해서 그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진 거야. 다른 진짜 중요한 그런 것에는 관심을 안 갖고. 근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그 속에서 내가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성공하고 잘 살고 해봐도 나중에 불행해진다니까. 아닌 것 같아요? 불행해져요. 팩트야. 왜? 왜 불행해질까? 그냥 산 거야. 그냥 밖을 향해서 산 거야. 그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를 케어하지도 못한 삶으로서 밖을 향해서 살아서 성공한 만약에 했다 해도 나를 돌아보지 못했으니 나중에 불행해진다니까. 팩트입니다. 팩트야. 나만 아는 건 아니잖아. 나만 아나? 이런 공부해가지고 나만 아는 건가? 팩트야, 팩트. 그러니까 여기 이제 2년 되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와서 공부하는 부분도 나를 알려고 온 거야. 여러분이? 그 나를 알면 천하 무적이야. 그러니까 이 핵심 포인트를 거기에 둬야 돼. 예? 요거 와가지고 아우 저 괜찮은 이론 같으니까 저거 빨리 배워가지고 빨리 밖에서 써먹고, 예? 기도는 여러분들 하셔야 돼.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자.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돼. 기도하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누가? 야, 너네 기도하면, 혈색도 좋아지고, 혈색은 좋아져, 실제. 기도하면 혈색 좋아진다니까. 기도하면 뭐, 큰게막 좋아지는 줄 알면서 하잖아요, 기도를. 나도 그랬으니까. 뭐, 대단한 게, 뭐,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좋아진 줄 알아. 기도할 때 가장, 기도발 안 먹히는 생각이 그 생각이야. 기도는 뭔가 좋아지기를 원하거나 바라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기도했다고. 자, 오늘 이제 20일을 기도를 했단 말이야. 내가 속시끄러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나 또한 옛날에 거의 죽을 고비에서 기도를 했었으니까 죽지 못해가지고 기도한 거야. 그뭐좀 달라질까 봐. 그래서 이제 기도 그 빡세게 딱한 다음에 딱 끝나면 어떻게 이제 좋아지겠지 이 생각하잖아. 꽝이지. 좋아질 수가 없어. 기도해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기도하면 내가 그날로 싹 변하나? 아니잖아. 근데 어디 안 가. 기도를 한 만큼의 그 노력은 어디 안 가요. 내 어딘가에 있어. 남아 있어. 반드시 나와. 그게. 근데 이게 지금 이미 내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한 만큼 내가 가지게 됐는데 이거를 확인하려고 온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오면 양자역학이 일어나요. 안 와. 안 보여. 왜 그러냐? 그 확인하려고 오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 기도 좀 해가지고 어우 좋아질라나? 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아직 먼 거지.
근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처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지. 네, 여러분이 하잖아요. 묻지 마로 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한 것에 대한 어떤 기운이 반드시 내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거는 어디 안 가. 그러니까 기도를 아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제발 좀 본인들 좀 생각해요. 절 같은 거 하잖아. 굉장히 좋아져, 몸이. 이 기운 자체가. 분명해요. 여러분들, 여기도 지금 21일을 했는데, 얼굴 많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알아봐. 그럼 그 절에 그 진짜 그 보살들 보면,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하얗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그 자기가 만든 그 화장발로 그거 안 되는 거요.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게. 그 우리 저 호인 선생님이 관상의 대가야. 예? 예전에 나 술 처먹고 막 거지 올 때 그냥 아주 시큼했었거든, 내가. 예. 그 부천에 딱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살짝 내가 운이 좀 좋아지려고 올 때였어. 딱 그때 봤어. 호인 선생님. 나 딱 보더만, 오, 얼굴 좋아졌네? 딱 이러는 거야.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 상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집에서 하세요. 절 하세요. 절 넣으면서 심심하잖아, 입이. 입이 심심하잖아. 그러면 참회 진언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거 21일 이번에 올린 거 참회 진언이 올려 옴살바 못자 모진 사다여 사바 하면서 내가 한 것이 있단 말이야. 그 내가 21일 기도를 했잖아. 딱 어제 만나서 딱 끝나자마자 아 이걸 올려야 되네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야. 그러면 인연이 된 사람만 그거 유튜브에 올라갔으니까 집에서 기도할 때 틀어놓고 하든가. 틀어놓고 하는데 부처님을 다 모실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어떤 뭐 그림 같은 걸 뭐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제일 좋은 거 만약에 결혼을 했다. 가족 사진 다 해놓고 거기다 기도해.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뭔가가 가 있어. 그러면 그거 다 해서 글씨 써놓고 거기다 기도해. 다만 욕심, 이 기도는 뭐냐 하면 간절히 원하지 마세요. 간절히 원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몇 명 안 돼. 그건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나 이루어지는 거야. 성품이 별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런 사람들은 그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집착하는 거거든. 간절히 집착하면 정말 그거 안 좋은 거야. 왜 안 좋으냐 하면 이미 간절히 집착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이 기도를 겁나게 하면 분명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저 안 좋아지면 큰일 나요. 이 부처님 하면서 이제 협박하는 사람이야. 상대방한테. 기도하는 대상한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안 좋아지면 안 돼요 하면서 협박하는데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한다는 뜻이 착을 버리고 내가 생전 안 했던 행위를 한 거야. 그럼 뭐 달라야죠. 맞잖아. 내가 생전 안 하던 행위를 했다는 거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해라. 그러니까 운동 삼아 하시면 돼요. 더더군다나 절 운동하시면 좋아, 여러분. 그러니까 굳이 기도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오케이?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 해보면 느껴. 못 느낄 수가 없어요. 하면 반드시 뭔가가 느껴져. 그 뭔가가 느껴지는 게 어떤 신적 능력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 이게 기도가 이렇게 하니까 좋구나라는 걸 느껴. 맞지? 해보면 느껴진단 말이야. 하지도 않으면, 아이, 저 기도 해봐야 뭐. 근데 직접 한, 뭐, 한 며칠만 해도, 야, 이거 이렇게 하니까 좋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게 진짜 기도인 거야. 그러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를 기대하거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젠 달라지겠지, 좋아지겠지. 이 생각은 가장 기도하면서 안 좋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원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원 세우면 그거에 집착하거든.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딱 들어. 그러면 그게 얻은 거야. 난 이번에 얻은 게 뭐냐 하면, 야, 이거 올려가지고 진짜 이거 집에서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 내가 상담해보면, 아, 기도를 하고 싶은데 꼭 절에 가서 해야 되나, 뭐 아니면 뭐 교회를 믿어가지고 어디 헐 장소가 없어. 장소가 없는데 오늘 이 친구가 내가 딱 오자마자 그걸 물어보네. 선생님, 이거 유튜브에 올라간 거 집에서 틀어놓고 해도 돼요? 야, 내 원이 이루어진 거야. 응? 내 원이 이루어진 거야, 이게. 그 원으로 올렸거든, 내가. 여러분, 그 기도 끝나고 이제 이렇게 성불하십시오 이러잖아. 나는 회향하십시오 이래. 그 우리 스승님한테 배운 거야. 회향하십시오 하고 성불하십시오 하는 거는 그 뉘앙스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성불하십시오 하는 거는 스스로 성불 열심히 해가지고 도 닦으십시오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내 마음이 되게 많은 건데, 회향하십시오는 성불해서 남한테 또 돌려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나이 더 좋은 소리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향이라는 의미를 알게 만들어준 기도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뜻이 있으신 분들, 속 시끄럽거나 뭐 하시는 분들, 그냥 하시라고. 그런 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초발심으로 이제 이런 공부하러도 왔단 말이야. 오는 것도 이게 흡수가 잘 돼야 돼. 분위기가 잘 돼야 공부도 잘 하듯이.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 뭐 옛날에 그 뭐 무술 배우려면은 뭐 양동이 끼고 막 해가지고 막 기초 체력 해야 이게 무술이 제대로 배우듯이, 그런 점검이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근데 기존에 여기 한 2, 3년 다니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체력이 딱 되신 분들이잖아. 예, 그 차이야. 짬밥 차이지, 그게. 그런 거예요. 기왕지사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입춘,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회의고, 우리 호인 선생님이 괜히 오늘 오지 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들어요. 꼭 중요할 때 한번 오신단 말이야, 한 번씩. 굉장히 내가 봐도 올 한 해가 상당히 중요한 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입춘이 오늘 5시,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 자리도 많이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거야. 정화일간이 갑목을 보면 인화야, 인화. 정화가 갑목 보면 인성이잖아. 말 그대로 인성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올해 업그레이드를 반드시 시켜야 되는 해이다. 야, 그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정화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올해는 반드시 내가 업그레이드 해야 돼. 어떤 정화든. 근데 그걸 안 하면 헛사는 거라고, 인생.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원하는 건 겁나게 많아. 그러니까 그 되냐고. 안 되는 거지. 모든 게 다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원수를 사랑하라 한 거.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이 그 뭐 별거 아니에요. 내가 저 인간 원수다 생각하면 내가 원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 그 인생이 행복해? 아, 적을 가지고 간 사람이잖아. 아, 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 맞죠?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원수 없애버려, 적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적 달고 사냐고. 원수 달고 살아갈 일이 없잖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응? 한밤중에 자다가 원수한테 뒤질 수도 있어. 그 왜 그런 원수를 달고 사냐고.